세르비아 정부의 기리위에 불어들며 1800년부터 세르비아의 격변의 역사를 낱낱이 예견한 사람이 과연 그의 예언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?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정부의 탑시크릿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 위에 그의 예언을 잘 담고 있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. 바로 1985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발간된 크렘나의 예언이라는 책과 1998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발칸 반도의 예언이라는 책입니다. 첫 번째 책은 파라비의 대부였던 아하리제 다하리치 신부님이 파라비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적어둔 것을 그의 증손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출판하였습니다. 이 책은 출판 당시 수첩의 인기가 1800년대 것이라는 것을 감정까지 받고 출판되어졌으며 이후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크렘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뉴욕에서 출판되어졌습니다. 두 번째 책은 세르비아 언어로 된 원서인 첫 번째 책을 1991년에 읽은 저자가 그의 예언으로 유고 연방의 해체와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파라비의 예언을 정리한 책입니다. 지난번 1편에서 전한 파라비의 예언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. 지난번 말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